안녕하세요. 베리베리팜 라리입니다. 바야흐로 중부 노지 블루베리 생과 수확철이 다가왔는데요. 정말 참 예쁘죠? 근데 이렇게 예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열매를 따다 보면 흰불나방이 발생한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지체 없이 F킬러로 이 부분에 열매 포기해야 되겠죠? 저는 요즘 열매 수확할 때 항상 F킬러를 그 준비해서 밀 때 같이 밀고 다녀요. 흰불나방을 그 초기 진압해야 되는 이유는요. 그 흰불나방 성충은 연 한 3회 발생하는데 5월부터 9월 초에요. 그 5월이라는 거는 블루베리 열매를 정말 한창 키울 때거든요. 그리고 9월은 내년에 블루베리 열매를 그 만들 꽃눈을 한참 만들 때라서 그 잎사귀가 많이 달려 있어야지 그 열매의 질이 좋거든요. 근데 그 잎사귀를 홀라당 먹어버리는 거니까 정말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해요. 흰불나방 초기 진압에 F킬러가 효과적인 이유는요. 열매가 달렸을 때 보통 전체적으로는 주기 부담스러우니까 F킬러로 발생한 부분만 빨리빨리 처리해서 줄 수 있고요. 그 자령충 이후가 되면 분산돼서 잡기 어려운데 유충 때는 실을 통해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F킬러로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F킬러 뿌려놓고 하루 된 모습이고요. 이렇게 거의 100% 전부 다 그 유충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완전히 어메이징하죠?